대한민국은 급여 250이 돼도 이거 지금 좀 역겹겠는데? 급여 250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뭐 꾸역꾸역 해가지고 어떻게 채울 수는 있겠지만 고급여 3타 이런 걸 많이 써야겠네. 급여 250이 되면 근데 진짜 공격 화끈하게 나올 것 같아요. 급여가 250이 되는 순간 풀백에도 급여가 투자가 될 수 있고 키퍼에도 투자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풀백이 급여가 투자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공격적인 스탯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 아 이거 게임 볼만 나겠는데? 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 대나 구글에 사커.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8월 31일 날 급여가 250 되는 거 탑3 정도 해가지고 어디 팀이 좀 약간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좀 궁금하거든 개인적으로. 그런 팀 한번 짜보는 거 어때? 일단 급여가 250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올라나? 대충 우리가 쓰는 애들 있잖아. 박주영 이런 애들. 박주영 하나 넣어주고 지동원. 이게 급여 250이 되나? 김대원. 차범근 형님은 근데 LN이 귀속이니까 아이콘은 너무 비싸고. 요거 쓰는 거 아니야? 아 손흥민도 있네. 급여가 250이니까 손흥민을 제일 좋은 걸 한번 써보는 거야. 요걸로 신진호 그대로 들어가겠죠? 상철이 형님 들어가야지. 그지? 이거 빠지면 또 대한민국 서운하잖아. 차두리가 또 들어와야겠죠? 차두리에다가 김민재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진 않고 제가 썼을 때는 김오규 선수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 나는 오히려 역동작 없고 조금 더 차두리 느낌 나는 김오규 같은 약간 요런 선수들도 이범명에다가 급여가 25가 넘는데요? 양쪽 50해서? 잠깐만 이러면 이영표 송종국 라인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을 그렇게 짤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급여가 10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콘 더 모먼트를 막 못쓰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이콘 더 모먼트를 사실 누구나 쓸 수 있잖아 거래불가로 해가지고. 근데 거래불가로 쓰면 대신 급여가 10이 오른다 그랬어. 만약에 붐붐차 형님을 갖고 있어. 모먼트가 나오면 다시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줄여가지고 거래불가로 대한민국을 짜도 될 것 같은데? 거래 가능 모먼트는 무조건 개비쌀 거란 말이야.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콘 차복은 응가해서 거래 불가로 만든 다음에 급여 10 올려도 어차피 한국은 성능이 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면 차범근을 모먼트로 쓸 수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급여 250이 돼도 이거 지금 좀 역겹겠는데? 아이콘 호도는 너무 비싸가지고 다들 못 쏘실 것 같은데? 우고 산체스 이런 거 써야 되나? 근데 이걸 거래 불가 40일짜리로 해가지고 쓰는 건 사실 낭비 같은데. 뭐 우고 산체스가 40일이면은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야! 선 개넘네. 아이콘 더 모먼트 에토. 아이콘 더 모먼트 에토는요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3조 빨간불 걸릴걸 진짜로. 아니야 레알 너무 비싼 걸로 가지 말자. 그냥 뭐 이런 거 응카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벤제마나 지단 같은 거 공리 쓰겠죠. 대충 요 정도 급여. 그 다음에 아자르 들어오겠죠. 강화 단계는 그냥 1카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부트라게뇨를 또 윙에다가 쓸 것 같고 내 생각엔. 그 다음에 또 발베르데 가겠죠. 레알은 또 구단 있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쓰니까 요런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짝으로 토니 크로스를 20일 챔으로 쓸까 아니면 에시앙 이런 걸 쓸까. 그래도 급여를 투자해줬으니까 요런 걸로 급여를 약간 밸런스 맞춘다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요 투 볼란치의 조합은 사실 국룰 조합이니까 위디거 좋은 거 가지고 바란이 들어올라나? BOE로? BOE 바라는 뭔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해가지고 그냥 야물딱지게 살아날 것 같은데? 프로투아 밀리탕을 써도 되긴 하겠다. 밀리탕 바람 사실 비슷하니까 고급이었을 거면 밀리탕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여기에다가 페릴랑 맨디 이게 250인데? 급여 250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뭐 꾸역꾸역 해가지고 어떻게 채울 수는 있겠지만 고급여 3타 이런 걸 많이 써야겠네. 블리트 톱으로 가야 되나? 요런 거 리턴 투? 더브라이너. 야 설마 이런 것도 쓸 수 있나? 대충 급여만 한번 맛보자. 급여만 놀라 발라. 야 모먼트 발락 쓸 수 있나? 어 잠깐만 램파드도 있네. 이러고 보면 첼시가 그게 질이잖아. 잠깐만 지금 이거 모먼트로 한번 도배 한번 때려볼까?
설마. 여기에다가 피하고 실바? 급여 되나 이거? 리리거로 하나 싹 줄여주면은 저거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야, 10월달까지 나오는 거라서 뭐 NC 소프림이 되긴 한. 와, 급여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단 가치가 꽤나 있는 사람으로서 첼시 이거 아이콘으로다가 떡 바르면은 그냥 개사기 될 것 같은데? 미네는 현역 케미를 받아서 가보자. 뭐 레반 들어가고 나브리 들어가고 마네 들어가고 공미에다가 무시알라 쓰겠지? 무시알라가 난 그거 뭐야 밀러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키미 쓰고 고레츠 고레치카 가고 파바르 요거는 이제 요런거 고강 때려야지 그죠? 우파로 간다. 마즈라위 요놈 괜찮던데. 알폰소 야 현역만으로도 13 급여가 1이 남는데요? 근데 미네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아이콘이 없어. 250대면 팀가라냐고요. 나도 해야지. 야 한국도 개잘나오고 한국은 거래불가로 그냥 써도 돼. 그 정도로 한국은 급여가 세이브가 많이 되고 레알은 돈 있는 분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첼시는 돈이 있으면 개쩌는 아이콘들 막 들어가고 돈이 없어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나오고 미넨도 마찬가지고. 와... 다만 진짜 아쉬운 건 부담 가치가 오히려 너무 적으신 분들 키퍼나 이런 데에 급여를 많이 쓰면서 가야겠네. 선택지가 진짜 넓어지는 것 같다. 와 이거 8월 31일 날 급여 250 이거 좀 약간 단단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최우첸코도 결국엔 그거 모먼트 나올 거 아니야. 아 근데 여기가 윙이 아 여기 윙이 없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이콘 팀이야? 잠깐만 카카 확인. 아 맞네. 이러면 여기에다 베고비치 써야 되네. 와 이거 뭐야? 헬라불이야. 야 급여가 남네. 이런 급여 250이 되면 근데 진짜 공격 화끈하게 나올 것 같아요. 급여가 250이 되는 순간 풀백에도 급여가 투자가 될 수 있고 키퍼에도 투자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풀백이 급여가 투자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공격적인 스탯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 아 이거 게임 볼만 나겠는데?